순보 금강을 치고 회선을 받고 순보 받고 열의 나나 나경장 받고 내방 원기호 회선 기공 순보 정말 막말로 이거 누가 달라고 했나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탭 레벨은 1594고 그리고 지금 악세가 없네요 지금은? 아, 네, 항의 중입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디코이 지금 이 링크를 잠깐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보시면서 하면은 지금 기공사 분들 그리고 기공사 아닌 분들도 네네. 이 패치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네. 자, 첫 번째 내공 방출입니다. 이 가오 패치나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일정 필드를 생성하고 이난나처럼 데미지를 흡수하는 패치입니다. 네네. 근데 이 패치에 정말 큰 너무나도 역겨움이 뭐냐면요. 네. 마지막 929 패치 때 받았던 게 역전지치 5% 너프와 네. 그다음에 풍래 경면이 추가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전 패치 424 패치는 네. 나나가 경면 추가 딱 한 줄이에요. 네. 근데 들어보면은 뭔가 좀 느낌이 와요. 어? 네. 선물진기 경면, 나나가 경면, 풍래 경면. 어라? 그러고 조금 내려 보시면은 제가 움짤을 따놓은 게 있거든요. 네. 가호의 유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그 사이클이 모두가 다 돌아갑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은 가오를 줄게 그럼 너희가 이거를 쓰고 이 안에서 요 스킬들을 다 때려박어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가오를 쓰라고 얘네들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55.6%를 날려버리고 채용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옆에서는 내방 굿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역청 기공사의 원격 사이클 아십니까? 그 역청 키고 내방 키고 원격이었나요? 아, 네.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죠? 네.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순보 금강을 키고 회선을 받고 순보 받고 열의 나나 나경장 받고 내방 원기호 회선 기공 순보 이런 식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내반 나나 해서 이내난 요 사이클이에요. 중국말 아니죠 방금? 아 아닙니다. 아, 예. 요게 사이클이에요. 근데 방금 들으셨던 게 순순순이 사라져요. 왜냐면은 공증이 날아갔기 때문에. 예, 공증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일부 역청 기공사들은 DPS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본섭에서 굉장히 사이클을 잘못 굴리고 있을 확률이 높은 기공사들이에요. 아... 무조건 라이브 서버가 테스업보다 높습니다. 테스업이 네.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이제 섬멸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할게요. 네. 계속 얘네들이 5회 때부터 써라 써볼 생각 없니? 하면서 바꿔준 이번에 가장 큰 스킬이거든요. 네. 이 스킬이 어느 정도 끝까지 되냐면은 나나격보다 조금 더 높거나 선물진기 풀팁과 거의 비슷해요. 오, 네네네. 꽤나 올랐거든요. 네. 얘 문제가 풀이 24초예요. 근데 금강 성공 타이밍은 제 특화가 지금 1750 정도인데 네. 이 기준으로 18초 정도예요. 이 서멸이 거의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딜은 나쁘진 않지만 이 스킬을 두 번 다 풀로 돌리기에는 정말 어려운 스킬이에요. 저는 정말로 얘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 1라나만 해가지고 올 보석 10레 무기 22 세구 18 기준으로 나오는 DPS가 1050만 정도예요. 네. 현재 1594가 가지는 DPS가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이클을 완벽하게 돌렸을 때 나올 만한 DPS치고는 너무 낮아요 지금. 캐릭 자체가 지금 꼬여있어요. 지금 네. 아이덴티티가 타이머 형태인데 네네. 이러한 클래식 직업군들은 저는 한번 전반적으로 크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네네. 저희는 풍요도 못 끼고요. 네. 만화가 아니니까 당연히 만화 관련된 집중도 못 끼고요. 네. 룬과 관련돼서 쓸 것도 없을 뿐더러 각인 같은 경우에도 아드레날린이 받기 전에는 못 끼셨는지 아십니까? 정웃겼습니다. 스킬 각인조차도 부족한 게 이 직업이에요. 이제 각인을 굉장히 애매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나결 네. 나경장, 탄지공, 동마곤, 병력장 등등은 빼고 튀기요. 반면에 번천장 해도 튀기고 병력장 해도 튀기고요. 선멸파, 그 다음에 무공탄, 선물진기, 기공장, 열에는 아무런 적용이 안 돼요. 즉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모든 곳절 뽑고 싶으면은 존나 달인의 대가라는 각인을 내줘야 돼요. 백 헤드 그다음에 타대처럼 적용 안 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데미지 증가 12%짜리 각인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공사가 쓸 수 있는 각인이 하나가 나와요. 남들 쓰는 대가류를 지금 10살이 트위스도 못하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내방이나 뭐 순보 같은 공증을 빼주겠다 뭐 중간에 서커스 쓰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딜 스킬 하나 더 넣어서 써라 하는데 크게 관가한 게 기공사라는 역천 직업은 이걸 아이덴티티 시간 안에 굴려야 된다는 사이클적 제약이 있어. 스킬 제약이. 근데 운영자는 단순히 그 사이에서 공증이라는 요소를 살살살살 뺀 거야. 근데 그 공증이라는 요소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DPS가 다 내려가. 왜? 깎였던 사라진 공증보다 증됨이 낮기 때문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역청기공은 지금 아이덴티티에 기반한 문제로 인해서 너무 큰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정리했을 때는 역천은 지금 그렇거든요.
자, 제가 먼저 캐릭터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자, 이분도 지금 그 악셀 다 빼주시는데, 예, 1596. 상당히 높으셔요, 지금. 세맥이 아마 역천하고 스킬 사이클 구조가 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앞에 분이 스킬 구조적인 설명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딜이 역천 기공이고 혹딜이 세메 기공이에요. 요게 그래요? 좀 확실히 네,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네네네. 왜냐면은 역천 기공이 특화가 높아질수록 네. 그 흔히 말하는 현타가 짧아져서 변신 캐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반면에 이제 세맥 기공은 그 20초 폭딜 타이밍에 네. 그 극신속이랑 여러 가지 보석의 효과로 그냥 스킬 풀이 3초, 4초 막 그래요. 네네네. 20초 동안 그거를 최대한 많이 때려봤고 이제 현재 타임이 50초. 50초 동안 딜이 좀 많이 확 줄어들어요. 여기서 지금 아래 보면은 네네. 과도한 사전 작업에 의존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줄여준다 해서 내공 방출을 공준을 없애고 네네. 딜증을 30%를 줬어요, 얘네가. 이번 배패는 진짜 무조건 실패했다고 보는 게 네. 스마게는 보통 이제 상위권이랑 숙련자들 기준으로 벨패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아무래도 엔드 컨텐츠를 누구나 할 수 있는 RPG 게임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세메오 기공 상위권 유저들은 저 내공 방출이라는 공격 준비의 가동률이 100%입니다. 100%. 사실 상시 55% 공진이었는데 이거를 까고 30%를 받았어요. 네. 이거 외초에 딜이 그렇게까지 센 직업도 아니었는데 30%를 이렇게 까버리고 준 게 가호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네네. 파티원들 케어 좀 해라. 네. 이거 인정할 게 있어요. 이 네. 가호 스킬 하나만 봤을 때 솔직히 사기 스킬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안에 있으면 거의 뭐 무적이라고 봐도 돼요. 경면 피면은 없지만 네네네. 피해 감소 0으로 들어오고 유틸 최강 스킬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너네 이거 줬으니 딜은 이제 포기해라. 스마게에서도 이걸 생각해서 리턴으로 준 데미지 증가량이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정말 막말로 이거 누가 달라고 했나요, 저희가? 퓨어 딜러를 하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돈도 썼고 시간도 썼고 네. 영수증 보려고 이제 솔직히 로스트아크 좌절 뜨면 기분 좋잖아요, 사람들. 아, 그렇죠.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캐릭 방향성을 바꿔버리면 이거 딜러 키우던 사람들은 솔직히 얼마나 허무해요, 이거. 만약에 1차 발표에서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스마게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냥 이런 식의 방향성을 잡고 기공사한테 버프할 때마다 앞으로 발표 때마다 네. 딜 스킬을 버프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슬금슬금 서포팅 스킬을 위주로 줄 것 같아요. 어차피 기공을 키우지 않는 다른 유저들이 볼 때 쟤네들은 저런 14기 유틸기를 가지고 있는데 딜까지 바라는 게 욕심 아니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안 그래도 기공사가 인구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막말로 그렇겠죠. 다른 직업 유저들은 솔직히 기공사 딜이 세든 말든 알바가 아니거든요. 내방 쉴드 있는 게 좋잖아요, 파티적으로. RPG에서 본캐 하나 마음먹고 1년, 2년 키우면 들어가는 시간, 돈, 애정이 얼만데 이게 한순간에 제 딸내미를 저도 딸내미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과몰입이 돼요, 누군가한테. RPG 게임의 본캐는 정말로 네네. 이나님 창술사 키우시니까 네네. 아시잖아요. 그 이번에 창술사가 괭렬파라는 스킬이 이제 창끝 공격이라 해가지고 네. 보스랑 사거리를 일정 거리를 두고 창끝에 맞춰서 때려야만 이제 적용이 되는 특보가 있었는데 그게 네. 이번에 개선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거 쓰겠다고 잠깐 뒤로 움직이는 그 조금 사소한 거. 그런 거 하나 사소한 거 고쳐준 게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고 진짜 좀 그치. 해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기공사는 그냥 그런 것만 해줘도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해주고 기공맨님하고 신풍님 그리고 단단한 나루님 아까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좋은 말씀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예 기운 좀 내세요. 화가 조금 가라앉네요. 아예 아유 좀 기운 내시고요. 예예 세 분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말씀 안녕하세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자, 기공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Z키를 누르면 금강이 켜집니다. 금강 1단계부터 이렇게 3단계 이제 역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3단계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이클을 굴림에 있어서 이 금강 Z키가 켜져 있는 동안에 스킬을 굴려야 돼요. 자 켜져 있는 동안에 스킬을 이만큼 굴린다고 칩시다. A, B, C, D, E, F 이 안에 공증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공 방출이나 순보 같은 스킬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 너네 그거 공증 섞어 쓰기 불편하지 우리가 그거 빼줄게. 그러면 이 공증이 빠진 만큼 딜 스킬 넣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딜러라면은 결국에 이렇게 하다 보면 쓰는 스킬 개수는 똑같아져. 언제? 이 아덴킨 시간 안에 결국에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패치가 도루마무가 돼버린 거임. 왜? 아이덴티티 시간이라는 걸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기공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아까부터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엑셀로 DPS 표 쫙 뽑아가지고 그냥 스킬 사이클 운영 방식 보고, 아 여기서 스킬 몇 개 빼, 그리고 이거 딜로 돌려, 그냥 이렇게 된 패치인 것 같아. 그냥 그 공중을 삭감시킨 것만큼 딜을 줘야 되는데 딜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문제야. 그리고 아까 절실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방송에서 저분들이 오열을 하시니까 님들도 뭔가 동질감이 생겨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잖아. 근데 님들 이거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기공사 봤을 때 야 저 새끼 내 방 안 쓰는데? 아니 뭔 기공사가 내 방을 안 써? 야 미친 새끼야 이렇게 된다니까? 왜? 인구수가 없어. 외쳐도 소리가 안 들리거든. 사실 이런 패치가 들어갈 때 초입에 끊어버려야 돼.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아 내 창술사에 있어서 오 씨발 사두가 없어지고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보호막 하나 준다. 씨발 나라면은 모니터에 침 뱉었어요. 기공사님 내 방 채용하셨나요? 아웃포는 오랩인가요? 뭐 저렇게 될 거야 진짜. 나중에 일약한 뭐 이런 데 가면 좀 안타까운 거지. 뭐 제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잘 편집해서 한번 유튜브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닿겠죠? 뭐 보니까 걔네도.